이제는 종자 전쟁 시대에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거 아세요? 에그플레이션, agriculture and inflation. 그 얘기는 뭐냐면 곡물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일반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식료품도 오르갈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가공하는 회사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 제품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료.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이나 유제품의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agriculture and infl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합성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왜 올까요? 최근에 한번 날씨를 보세요. 그죠? 예. 예,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구온난화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농작물의 작황이 굉장히 부진하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수수, 무슨 얘기예요? 바이오 연료 등 대체 연료로 많이 쓰이는 그런 곡물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경작지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뭐 아파트 짓고 뭐 공원 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1년에요. 1억 개의 나무를 뽑아내고 그다가 또 1억 개의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경 사업 하세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확 밀어 갖고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뭐 심습니까? 아파트하고 건물에 다 나무 심지 않습니까? 그죠? 조경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경작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축 사료 수요가 증가한다. 가축 사료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곡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2사람이 먹을 걸 소 한 마리가 다 먹어치워갖고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브릭스라고 그래요. 브릭스. 브릭스는 뭐예요? 약간 B 하면 브라질. 그 다음에 R은 러시아. 그 다음에 I는 인디아. 마지막 C는 뭘까요? 차이나. 아, 당첨됐어요. 차이나. 이 다섯 국가가 브릭스라 그러는데 이 국가들이 2050년이 되면요. 세계 경제 신흥 대국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계속 경제 성장하면서 위에 말한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사료 많이 필요하고 고기 많이 먹고 시골 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짓고 공원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근데 특히 이러한 다섯 나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인구가 85억 명이 2025년에 될 것 같고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50%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땅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요. 아, 20%는 뭐 경작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밀림 잘라내고 그다 농사 지으면 되지.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50% 그냥 뭐 품종 개량 재배 기술 여태까지 우리가 품종 개량 재배 기술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지 면적은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집에서 두부 드시잖아요, 그죠? 두부는 뭐로 만들어요? 콩. 콩은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나라 생산된 콩이 그렇게 많겠어요? 없죠? 거의 수입하고 있죠? 네. 여러분 기름, 콩기름도 쓰시죠? 네. 옥수수. 옥수수 기름도 쓰시고, 또 옥수수로 만든 유제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옥수수 먹인 여러분 가축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옥수수와 콩 지금 수입되는 것들이 유전자 조작, 우리가 genetically modified crop 그래요.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러니까 우리가 GMO 이름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좀 색안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GMO는 예를 들어서 감자를 얘기하자. 감자인데 다른 건 좋은데 다른 건 다 좋은 형질인데 이 감자가 가뭄에 약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몽골이라든가 카자흐 같이 굉장히 사막지대 심게 되면은 감자가 잘 못 커. 감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 자라는 풀 중에 잘 크는 풀들이 있어. 그거 봤더니만 가뭄에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유전자만 싹 가위를 오래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자에다 넣어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유전자 변형이라는 게 한 개 유전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GMO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예전 기술은 그 유전자 옆에다가 표시로 넣어주는 이 식물이 GMO라고 판별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우리가 마커 진이 그게 항생제 유전자였어요. 그 엔티바이오틱스 관련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갖고 우리가 먹을 때 그 항생제도 같이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는 아 그러면은 그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 내생이 생겨갖고 약발이 소위 안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 하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꺼렸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터미네이터 유전자 들어가서 그냥 시간 되면 딱 없어져 버려.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마커를 집어넣어 갖고 전혀 우리 인체 해롭지 않는 그러한 GMO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 50%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를 가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뭐 감자나 옥수수, 콩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바이오 에너지를 좀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 전분이 많아서 그 전분을 당으로 해갖고 결국 우리가 알코올 만드는 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발효식이 알코올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알코올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뭐야? 알코올을 만드는 주성분이 되는 전분이 양이 많은 감자를 개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GMO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콩, 이런 그 옥수수,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전자 변형 식물이고 그 식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식품을 우리가 유전자 변형 조작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큰 기술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세기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랬을 경우 핵무기 전쟁이 아니라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큰 대기업들은 뭐 전자하던 회사들이 요즘 최근에 저 동남아 가서 바이오